화장실 하면 여성들만 주로 애용하는 그런 장소였지만 지금은 남자 여자의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라카룸도 가능하면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두는 상황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옷을 다 벗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상의의 어떤 자켓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아주 뚜렷한 동일성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사물함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공간의 경우 규모가 적은 미용실일 경우에는 불필요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공간을 확보한 매장의 경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도면에서 사무실 공간의 경우 미용실 원장의 집무실을 겸하기도 하고요. 고객과 상담할 수 있는 상담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이 공간은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옆에 카운터를 배치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계획은 홀과 서비스 공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공간은 지하에 위치한 공간이므로 조명과 환기 시설이 중요합니다. 지하 공간은 어둡고 답답해 보일 수 있으므로 환한 느낌의 조명 계획이 중요하고요. 환기 시설은 강제적인 흡입구와 배기구를 설치하여 신선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도면을 프린터를 해서 세부적인 조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마감재의 선택,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의 대부분의 공간은 높은 작업성이 요구되는 기능 공간입니다. 이 기능성을 수용하면서 심미적인 충족을 줄수 있도록 디자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성에서 생기는 모양을 다양화시켜 어떻게 개성을 가미하여 고객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가 계획의 중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재 및 기타 또 세부적인 마감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은 우선 가장 미용실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샘플을 결정짓는 요인인데요. 왜냐하면 청결함과 그다음에 어떤 관리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용이해야 되고, 또한 디자인적인 요소도 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바닥재로 보신다 그러면 P타일이라고 그래서 이 PVC 그런 재질로 만든 타일의 일종입니다. 바닥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관리 감독 그 청소라든지 그런 상태로 가장 용이하게 할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이 이 PVC 타일이고요. 다음으로는 자기질 타일, 그리고 그다음에 대리석,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기타 플로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매장이 넓게 되면 대기실 공간은 플로어링 같은 그런 우드 계열의 그런 바닥재를 쓰셔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홀 부분, 즉 어떤 그 머리를 커트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PVC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기질, 그다음에 예산상의 어떤 그런 고가품이긴 하지만 이런 대리석 종류의 그런 바닥재를 선택하신 게 가장 바람직한 어떤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가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자재 선택이 가장 그 좋은 선택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재 그런 어떤 선택에 있어서 좀더 세부적으로 어떤 형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미비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면의 조도는 100룩스 이상으로 미용사법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지만, 전체 조명은 400에서 800룩스 정도가 필요합니다. 조명 계획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머리 부위에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업대에 맞추어 조도를 계획하며 벽면 쪽에 할로겐 조명을 분산시키면 분위기를 차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CAD 작업을 통해 미용실의 공간 계획이 완성되고, 마감재의 선택과 조명까지의 인테리어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클릭 리플레이를 통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상업 공간 중에서 미용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미용실은 바닥재, 기타 어떤 그 마감재의 선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업원들과 고객과의 그 동선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